네, 대회에서에 앞서서 오늘 임진모 의원께서 병원 사전 예약 관계를 위해서 참석을 못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김경희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2년 7월에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제8대 이천시의회가 개원이 되고 동료 의원 여러분이 이곳 본회의장에서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모두 청취하고 김경희 시장을 비롯하여 각자의 지역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8대 의원님들, 새로운 민선 8기를 위해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이런 저희에게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의원 발의와 집행부서 제출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비롯하여 이천시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첫 행정감사이니만큼 세심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에 앞서 4년 임기 동안 운영 회의를 통해서 초석이 될 것으로 중요한 정례 회의입니다. 부디 이번 정례 회의가 환호와 박수 속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3년여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모두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동안 부모님, 친지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천시의회는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